연방재난관리국의 샌디 피해보상 신청 마감일이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어제 팰리세이즈 파괴 또 한 명의 한인 경관이 탄생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스쿨버스가 오늘부터 정상 운행됨에 따라 통학용 메트로 교통카드를 반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플러싱에서 오는 22일부터 무단 횡단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민개혁보다 앞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재난관리국은 오는 27일까지 샌디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연방재난관리국 FEMA는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상담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국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한인들이 상당수라며 피해 보상 신청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관리국 무료 전화를 이용해 30분이면 한국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피해 보상 신청 자격만 갖추면 전화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FEMA 한라인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저희가 주 7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폼을 이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전화로 대화로 이제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전화로 신청을 하신 다음에 따로 이제 서류를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전화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연방재난실업보조금 신청 기간도 지난 4일에서 27일로 연장됐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일을 못하는 경우와 사업체의 수익 감소 피해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SSI,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을 받는 수혜자들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SSI 보조금 이외에 연방재난관리국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이제 수입으로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 이제 메디케이드나 아니면은 소셜 시큐리티 혜택 못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FEMA에서 나오는 돈들은 다 거기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받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주택이 융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1.688%의 저금리로 재융자도 가능합니다. 관리국은 신청 후 10일 이내 관리국 조사관이 방문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 신청 확인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 신청에서 한번 거절당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들을 보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관리국은 조언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어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에서는 한인 경찰 스티브 김 씨의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로 한인 사회를 보호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괴 또 한 명의 한인 경찰이 탄생했습니다. 올해 24살의 스티브 김 씨가 그 주인공으로 어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에서 선서식을 하고 정식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김 씨는 고교 졸업 후 4년 동안 미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으며 지난해에는 8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도 다녀온 참전 용사입니다. 현재 버겐 커뮤니티 대학에서 범죄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 씨는 강인하고 포용력 있는 군인 정신을 발휘해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Gonna work very hard for the community. I wanna protect and serve. I wanna protect my community, just like I did in the military. 한편 이날 김 씨와 같이 선서식이 예정돼 있던 신임 여경 해나 강 씨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다음 달 시의원 미팅에서 선서를 합니다. 이로써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괴 근무하는 한인 경찰관은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 스쿨버스가 오늘부터 정상 운행됐는데요. 스쿨버스 파업 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통학용 메트로 교통카드는 반납해야 합니다. 한 달간 이어진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의 파업 철회로 오늘부터 정상적인 통학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통학용 교통카드를 학교에 반납해줄 것과 파업 기간 동안 통학에 이용한 택시와 차량 마일리지 등의 요금 환급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청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쿨버스는 오늘 공립학교 운행 재개에 이어 사립학교 노선도 내일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한 파업 기간 동안 기존과 다른 노선 이용을 지시받은 통학생들은 별다른 통보가 없는 한 올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변경된 현재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뉴욕시는 5주간의 파업 기간 동안 통학생들의 대체 교통수단 비용으로 2,06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조가 파업을 했던 이유는 시정부가 스쿨버스 공개 입찰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운전사들의 일자리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시정부는 불법이라며 이를 거절해왔고 결국 노조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고 파업을 끝냈습니다. 어제 7번 전철이 퇴근길에 갑자기 고장이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30분 만에 복구가 됐지만 시민들은 3시간 넘게 발이 묶이며 혼잡을 빚었습니다. 지하철 7번 노선이 갑작스런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7번 지하철 노선에 전기 공급에 이상이 생겨 양방향 운행이 끊겼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긴급 복구에 나서 퀸즈 잭슨 하이츠의 74가에서 브로드웨이역과 맨해튼 타임스퀘어 사이의 운행을 30분 만에 복구시켰습니다. 그러나 잭슨 하이츠로부터 플러싱까지 열차 통행은 오후 8시쯤에나 재개돼 퇴근길 시민들의 발이 약 3시간가량이나 묶이는 등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특히 74가에서 브로드웨이역 주변은 대체 교통편을 찾는 승객들로 인해 인산 인해를 이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정확한 고장 원인 분석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전철 도착 알림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뉴욕시 전철을 바라보는 승객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차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에게도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무단횡단 단속이 강화됩니다. 피터 쿠 뉴욕시 의원과 백구 경찰서 플러싱 경제 환경 개선 지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삶의 질 향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의 첫 번째 주제는 보행자 안전이며 그 일환으로 보행자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보행자 단속에는 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단 횡단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후 메인스트리트와 노던 블루바드, 루즈벨트 에비뉴 등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무단 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처음에는 위험을 알리는 전단지와 가짜 티켓이 주어지지만 상습 적발될 경우 티켓이 발부됩니다. 보행자 단속과 함께 더블 파킹이나 버스 정류장, 불법 주차 등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삶의 질 향상 캠페인은 플러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운영될 장기 프로젝트로 첫 번째 주제인 보행자 안전을 수개월간 실시한 후 다음은 플러싱 다운타운의 위생을 주제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민개혁보다 앞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꼼꼼한 출입 조사와는 달리 출국에 대해서는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8일 오버스테이어 문제가 최근 연방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 논의 과정에서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오버스테이어는 전체 불체자의 40%가량인 450만 명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추적할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경비 강화에 초점이 모아
좋아졌으나 최근 들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됐습니다. 상원 이민개혁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추적하지만 언제 이들이 출국하는지는 추적하지 않고 있다며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강화가 불체자 사면 등 다른 이민개혁 조치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의회가 외국인 출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국토안보부가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비싼 비용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이민개혁안에도 출입국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사시는 분들, 뉴저지에 오시면 게스를 넣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미 전역에 가솔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지난 18일 전국 레귤러 가솔린 가격을 발표하고 전달보다 43센트가 오른 갤런당 평균 3달러 73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된 결과이며 4개월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지역별 가스값 정보 웹사이트인 gasbuddy.com에 따르면 19일 레귤러 기준 평균 가솔린 가격은 뉴욕주는 갤런당 3달러 98센트, 커네티컷주는 3달러 96센트, 뉴저지주는 3달러 60센트였습니다. 모두 4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트라이스테이트의 가스값은 지난주에 비해 11에서 13센트가 오른 상태입니다. 가스버디닷컴의 패트릭 대헌 애널리스트는 주로 겨울말이나 초봄 가스값 인상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두 달 정도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값 상승의 요인으로 많은 정제소에서 여름 연료로 전환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고 일부 정제소는 문을 닫았으며 기상 상황으로 작업을 중단한 정제소가 있는가 하면 취업 인구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가솔린 가격은 국제 정세에 따라 변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이란 시리아 사태 때처럼 5달러에 육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리즈마 ESL 학교는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타민족을 대상으로 영어를 무료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료 영어 교육 신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자로 나소 카운티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나소 카운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무료 ESL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리즈마 ESL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로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리즈마 ESL 학교 4개의 캠퍼스 중 롱아일랜드 본원에서만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발레 공연은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로 비춰지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발레를 즐길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동작까지 따라해보는 체험 워크샵이 화제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멀게만 느껴졌던 발레 예술이 LA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발레단 무용수들이 직접 유치원생들을 찾아 체험할 수 있는 발레 교실을 연 겁니다. 난생 처음 눈앞에 있는 투투 드레스를 만져보는 어린이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하고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레 공연을 감상하는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의상을 만질 때 특히나 특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하고 발레 동작도 턴드는 부분에 있어서 잘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편 채로 두 다리를 쭉 뻗는 동작이라든지 화려하게 턴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 동작이 조금은 생소하지만 하나둘 침착하게 따라합니다. 서투른 동작에는 발레단 전문 무용수들의 손길이 닿아 어린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발레를 즐길 수 있도록 친숙하게 구성했습니다. 한 가지 문화 장르나 한 가지만 접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모든 어린이들한테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발레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소개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동작들을 통해 발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은 색다른 형식을 더한 발레 체험 워크숍. 어린이들의 발레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자국 내 분유에 완전 신뢰를 잃은 중국 엄마들. 홍콩까지 가서 분유를 싹쓸이 해오는데요. 홍콩 내 엄마들이 오히려 분유를 사기가 어려워지자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줄지어 선 사람들. 설 연휴 기간 중 분유를 대량 구입하려고 홍콩 원정에 나선 중국인들입니다.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를 시작으로 피역 분유, 발암물질 분유, 수은 분유까지 연이어 터진 오염 분유 파동에 자국산 분유에 대한 중국 엄마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가까운 홍콩은 불안한 엄마들에게 안전지대로 여겨집니다. There are no fake products in Hong Kong. No fakes. 중국인들의 원정 사재기에 정작 홍콩 엄마들이 살 분유는 남아나질 않습니다. The Chinese shoppers buy in bulk and we can't even buy one can. So now we can't buy them whenever we like. We have to plan ahead and stock up. 분유가 귀해지면서 가격도 껑충 올라 분유를 사려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홍콩 보건당국이 마침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Having regard to the need of those departing from Hong Kong for baby formula for self-consumption, our preliminary proposal is that not more than a net weight of 1.8 kilogram of baby formula or equivalent to two cans may be carried by each person.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투캅면 생필품을 싹쓸이해가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년 전 뉴저지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19세 최모 씨는 당시 갑자기 학교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11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한 경찰과 경찰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학교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경관은 소란을 막아달라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범인을 최 씨로 잘못 알고 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2시쯤 브루클린 플러싱 뱅크 지점 유리창에 24세 한인 김모 씨가 유성 매직으로 Corporate Pig라는 문구를 쓰다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이 문구는 반기업을 의미하며 김 씨는 현재 불법 낙서죄 등 총 3개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에 의심스러운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각 통행을 금지하고 폭발물 감식반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며 학생들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가방 안에는 프린터용 토너가 들어있었으며 사태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제 매사추세츠주 캔톤 경찰국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캔톤 시내 알 운송회사 주차장에서 토머스 김 씨를 두 건의 마약 밀매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시가 100만 달러에 달하는 마리화나를 벤 차량에 싣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경찰국 사상 최대 규모라며 마리화나 발송인과 유통망 등 김 씨 배후에 마약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노비스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64년 3월 13일 28살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지배인으로 일하던 술집에서 야간 당번을 마치고 귀가하던 새벽 3시경 자신의 아파트로 향하던 중 모줄리라는 남성에 의해 성폭행까지 당하며 살해됐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이런 사건은 사실 뉴욕의
선언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35분 동안 무려 38명이나 되는 이웃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는데도 단 한 명도 이를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노비스 신드롬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이 최근에 또 일어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1살짜리 흑인 청년이 폭력배들에게 에워싸여 옷이 벗겨지고 옆에 있던 한 폭력배가 허리 벨트를 풀어주자 이를 받아든 다른 폭력배가 허리 벨트로 폭력을 가합니다. 옷이 벗겨진 채 맞고 있는 흑인 청년에게 좀 씻겨야겠다고 말하며 몸에다 물을 뿌립니다. 폭력배들은 무자비하게 허리 벨트로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 맞고 있는 피해자에게 양육 강식의 세상이라고 소리치게 합니다. 2분여 동안 폭력배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매질을 하며 웃고 떠듭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뉴저지에 있는 뉴악 시내 길거리에서 벌어졌고 사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 묻혀버릴 뻔했던 이 사건이 누군가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미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뒤늦게나마 범인 3명이 경찰에 체포되긴 했습니다만은 범죄 현장을 지켜보고도 모른 채 방관해버리는 제노비스 신드롬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방관자의 자세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이를 외면해버리는 오늘날의 현실에 참혹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유튜버 동영상을 리서치하면서 더욱 충격에 빠진 것은 수많은 폭력 동영상들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목격자들은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이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경제산업을 빙자한 총기 판매가 대책 없이 이루어지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제작되고 있는 영화산업, 아이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게임 산업, 이러한 잘못된 산업이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면서 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총칼을 앞세우고 강압적 법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미국의 제도적 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노비스 신드롬의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강압을 앞세운 법보다 이제는 도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